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진화론 이해하기 세 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진화론의 세 번째 요소인 대진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두 개의 영상에서 소진화와 종분화에 대해 제시되었던 증거는 살아있는 유기체에 대한 실험과 관찰로부터 나온 것들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가 오래된 생명체로부터 기원했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증거는 바로 화석입니다. 화석은 과거에 살았던 유기체의 흔적입니다. 화석이 존재하고 오늘날 살아있는 종과 다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명체가 변화했음을 말해줍니다. 이 영상에서는 화석 기록이 대진화의 증거를 제공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801년 비교해부학자인 조르주 키비에가 화석의 형태로만 알려진 23종의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요점은 유럽의 과학자들이 지구의 곳곳을 방문했을 때 화석 기록의 특이한 형태가 실제로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발견될 것이라는 가설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퀴비에는 화석 코끼리인 마스토돈과 다른 거대 생명체들이 여전히 살아있지만 탐지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멸종에 대한 논란은 퀴비에가 큰뿔 사슴에 대한 자신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던 1812년 이후에 종결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빙하기의 사슴의 화석은 북유럽과 영국 제도 전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다른 과학자들은 이 큰뿔 사슴이 아메리카 무스나 유럽 슬록과 같은 살아있는 종에 속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주장들이 더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국적인 동물들의 표본이나 신뢰할 수 있는 설명조차 매우 드물었습니다. 퀴비에의 해부학적인 분석은 큰뿔 사슴이 무스도 술록도 현존하는 다른 어떤 종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수세기에 걸친 고생물학적 연구를 통해 지구상에 살았던 대부분의 종들이 멸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8세기 초 고생물학자인 윌리엄 클리프트는 이후에 찰스 다윈에 의해 확인되고 정교해진 관련된 관찰 결과를 처음 발표했습니다. 지리학적으로 동일한 지역에 있는 화석과 생물들은 서로 유사하지만 다른 지역에 발견되는 생물들과는 구별됩니다. 클리프트는 호주에 멸종된 포유류를 연구했고 그들이 오늘날 호주에 살고 있는 생물들과 비슷한 유대류라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다윈은 아르헨티나에서 발굴한 클리토돈트라는 화석을 분석해서 이것이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되는 살아있는 아르마딜로와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두 대륙, 호주와 남미 대륙의 포유류 동물군은 현저하게 다르지만 각 대륙에 현존하는 동물군은 해당 대륙의 최근 화석 형태와 현저하게 유사합니다. 같은 지역에서 온 화석과 생물 사이의 일반적인 일치 패턴은 계승 법칙이라고 합니다. 멸종과 계승은 현재의 종들이 같은 지역에 거주했던 조상들로부터 변형되어 내려온다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만약 새로운 생명체가 실제로 이전 형태로부터 변형되어 내려온 것이라면 화석 기록은 진행 중인 변형의 증거를 포착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형적인 조상 집단의 특성과 이후의 후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새로운 특징들을 포함한 혼합된 특징들을 보여주는 과도기적인 종을 발견해야 합니다. 화석의 과도기적 형태를 논의하기 전에 살아있는 사례를 고려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태평양 도약 베도라치라는 어류가 있습니다. 이 베도라치는 유생기를 플랑크톤으로 보내지만 이후 바다를 떠나서 조상대로 이동합니다. 조상대는 갯벌의 제일 위쪽에 속하는 곳이라 직접 바닷물에 의해 잠기지는 않지만 파도가 강할 때나 폭풍이 불 때 물보라를 덮어쓰는 곳을 말합니다. 이 베도라치는 이곳에서 바위에서 긁어낸 해조류를 주식으로 하며 습기가 풍부한 굴 주변에
영역을 차지하고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배도라치는 주로 육지에서 거주한다는 의미에서 육상형 배도라치라고도 부릅니다. 육상형 배도라치는 육지에서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특징을 보입니다. 아가미와 피부를 통해 공기를 호흡합니다. 육상형 배도라치는 비행기의 유리창으로 사용되는 플렉시글라스를 수직으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초속 1.5m 이상의 속도로 바위를 가로질러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육상형 배도라치가 지금 언급한 마지막 특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한 연구에서는 이 배도라치와 다른 두 종, 양서류형과 수생형의 배도라치의 고속 비디오를 촬영했습니다. 이 다른 두 종의 배도라치들은 공기를 호흡할 수 있지만 물 밖에서 보내는 시간은 육상형 배도라치보다 훨씬 적습니다. 양서류형 배도라치는 썰물 때는 육지에서 먹고 살지만 물 가까이에 머물다가 물속으로 도망칩니다. 수생형 배도라치는 일반적으로 파도 사이에서만 육지에 나타납니다. 연구자는 축축한 나무 트랙을 따라 공중에서 움직이는 이 세 종의 배도라치 모두를 촬영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수생형 배도라치는 꼬리를 머리 쪽으로 말아서 공중으로 몸을 내던집니다. 양서류형 배도라치는 더 나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꼬리를 말아서 앞으로 깡충깡충 튀어나갑니다. 그러나 육상형 배도라치는 독창적입니다. 그들은 꼬리를 말아서 부채꼴로 된 꼬리 지느러미를 땅 위에 누르고 비틀고 한 번에 세 배의 몸 길이만큼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배도라치 중 양서류형 배도라치는 살아있는 과도기적 형태입니다. 양서류형 배도라치의 행동과 생리학은 수생형 배도라치와 육상형 배도라치 사이에 위치합니다. 그러나 양서류형 배도라치를 과도기적 형태라고 부름으로써 우리는 이 양서류형 배도나치가 수생형 배도나치의 후손 혹은 육상형 배도나치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 종 모두 살아있는 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주장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대신 이 배도나치들 사이의 특성의 분포가 이 세 종 모두가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가설과 일치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조상은 아마 대부분의 배도나치처럼 수생형 생물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조상의 계통이 갈라졌을 것입니다. 즉, 종 분화를 거쳤습니다. 이 조상 계통 중에 하나의 후손은 수생형으로 남아있습니다. 다른 후손은 깡충깡충 튀기를 포함한 새로운 특성들을 진화시켰으며 그러한 특성들은 양서류형 배도나치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이 양서류형 계통도 갈라졌습니다. 그 후손 계통 중에 하나는 여전히 양서류형으로 남았습니다. 다른 후손 계통은 추가적인 새로운 특징을 갖는 것으로 진화했는데 새로운 특징은 꼬리 비틀기와 같은 것을 포함하고 이러한 특징이 육상형 배도나치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무엇이 양서류형 배도나치를 과도기적인 형태로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수생형 배도나치를 육상형 배도나치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특징의 일부를 진화시킨 계통으로부터 파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꼬리 비틀기가 진화하기 이전에 깡총깡총 뛰는 것이 진화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윈의 시대에는 과도기적인 하석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들이 매우 희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화석 기록은 점차 증가했고 많은 화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과도기적 형태는 다윈이 종의 기원을 출간한 직후에 발견된 시조새입니다. 시조새는 1억 4,500만 년에서 1억 5천만 년 전 까마귀 크기의 동물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현대적인 비행용 깃털을 갖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하나의 표본은 깃털의 원래 화학적 특성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시조새는 기본적인 동력 비행이 아니어도 활공에 능숙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조새의 깃털과 항공 능력은 시조새를 새로 식별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시조새의 골격은 치아, 세 개의 발톱을 가진 손과 길고 뼈로 된 꼬리를 가진 파충류로
이 시조새의 표본은 공룡인 콤프서고나 투스의 것으로 오인되었습니다. 공룡과 조류의 골격적 유사성에 주목한 최초의 사람은 다윈의 친구였던 토마스 헨리 헉슬리였습니다. 헉슬리는 혼합된 특징들을 갖고 있는 시조새가 진화의 전환적 과정을 기록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시조새는 공룡에서 현생 조류의 직계 후손 라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시조새는 두 종류의 동물과 공통의 조상을 공유한다는 가설과 일치하는 특징의 조합을 보여줍니다. 시조새는 조류가 공룡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조새는 그들이 새와 같은 특성을 조금씩 진화시켰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깃털이 가장 먼저 변화한 특징이고 현대 동력비행과 관련된 골격과 근육의 변화가 뒤따랐습니다. 과도기적 형태는 화석을 발굴해 확인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예측을 함으로써 대진화에 대한 구체적인 가설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과도기적 형태는 진화의 가장 강력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시조새는 하나의 사례로서 출발점이 됩니다. 시조새는 공룡 계통의 후손이라는 헉슬리의 주장은 결국 추가적인 과도기의 화석이 발굴될 것이라는 예측을 이끌었습니다. 미국의 고생물학자인 존 오스트롬은 상세한 해부학적 분석을 통해 조류의 조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공룡은 두 발로 걷는 육식동물인 수강류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연구에 의하면 깃털이 새와 같은 수강류에 널리 퍼졌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연구자들은 중국의 야오닝성에서 시노사우로프테릭스라고 불리는 수강류 공룡의 발견을 보고했습니다. 이 화석은 현재까지 발견된 공룡 화석들 중 가장 정교하게 보존된 것입니다. 다 크기의 시노사우로프테릭스는 목, 등, 옆구리와 꼬리의 튼튼한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생물학자들은 화석에서 발견된 털들을 단순한 깃털로 간주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해석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털들이 실제로 깃털이라는 것은 전자현미경으로 밝혀진 현생 조류들의 깃털에 있는 색소성 유기체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더 많은 깃털 달린 공룡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시밀리 카우딥 테릭스였습니다. 대략 거위 크기까지 자라는 이 동물은 꼬리와 앞다리에 모두 줄무늬 깃털을 달고 있었습니다. 현생 조류의 비행 깃털과는 다르게 시밀리 카우딥 테릭스의 깃털은 대칭형입니다. 시노 사우롭테릭스와 시밀리 카우딥 테릭스는 고생물학자들이 과도기의 깃털을 가진 수강류 공룡을 발견할 것이라는 예측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깃털은 두루마에로 사우루스부터 티나로 사우루스까지 12종이 넘는 종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수강류 공룡에서 깃털이 널리 퍼졌다는 예측을 뒷받침합니다. 현재 알려진 다양한 수강류 공룡의 깃털은 현존하는 새들이 발달한 방법에 근거하여 깃털 진화 모델에 의해 예측된 중간 단계와 일치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고려하면 새가 공룡의 후손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새가 무엇인지, 일반적인 수강류와 구별되는 것이 무엇인지는 말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반면 예전에는 쉬운 주제였습니다. 예전에는 만약 깃털이 있다면 새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의에 따르면 시노사우롭테릭스, 시밀리 카우딥테릭스와 일부 티라노사우루스 역시 새입니다. 조금 더 제한적이지만 합리적인 정의는 깃털을 갖고 날 수 있다면 혹은 깃털을 가지고 날 수 있는 동물의 후손이라면 그것은 새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영화 제작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포식자인 벨로키라토르와 같은 드루마에로 사우루스는 새였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자신의 신체가 대진화의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대진화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합니다. 이후의 영상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우리의 먼 조상은 물고기와 그 너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진화적 맥락에서 보았을 때 해부학과 생리학의 혼란스러운 측면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딸꾹질을 생각해보죠.
우리 대부분은 딸꾹질을 짜증나는 현상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딸꾹질은 고도로 조정된 현상입니다. 딸꾹질은 날숨을 조절하는 가슴과 복부의 근육들의 동시적인 억제와 호흡을 조절하는 목 쪽의 갈비뼈와 횡격막의 근육의 강한 활성에 의해 야기되는 급격한 호흡으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딸꾹질의 특징적인 소리를 만들어내는 성문의 활발한 폐쇄가 뒤따릅니다. 이 활동들은 모두 뇌 관에 있는 신경회로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다른 포유동물들과 공유하는 이러한 독특한 능력을 보이는지에 대한 제한된 설명이 많지만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딸꾹질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은 딸꾹질이 우리의 과거의 대진화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 조상으로부터 호흡과 딸꾹질을 조절하는 신경회로를 물려받았습니다. 이 먼 조상에는 어린 시절에는 아가미로 호흡하고 성체가 되면 폐로 호흡하는 양서류가 포함됩니다. 오늘날의 올챙이가 물속에서 호흡할 때 그들은 공기를 아가미를 통해 펌프질을 하고 성문을 닫아 폐 밖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딸꾹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한 이유는 관련된 신경회로가 정상적인 호흡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통제하기 위해 용도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신체에는 대진화의 여러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